안녕하세요. 저는 팝업북 연극을 만들고 있는 북극교육팀의 최승혁입니다. 저희 팀의 컨셉 컬러는 상아색입니다. 네, 왜 상아색이냐면 저희 그림책의 빈페이지가 상아색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연 못모닐게는 관객분들이 팝업북을 읽으면서 감상하는 공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을 끼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연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글 연출 정진웅 팝업북 정결 진행 최승혁 본문은 항상 혼자였다.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부모님은 늘 일하느라 바빴다. 아주 작은 집에서 몬몬은 바닥을 건반 삼아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종이를 접고 놀기도 하고 혼자 장롱에도 숨어봤다가 휘파람을 불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늘 심심하고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벽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번져가며 모양을 바꾸었다. 온무는 매일 벽 앞에 앉아 상상에 잠겼다. 축구공 같기도 하고 개미떼 같기도 하고 밤하늘 같기도 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커지기를 멈췄을 때, 온무는 그 자국을 이어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렸다. 이름은 튼튼이라고 지었다. 문무는 어른이 되면 높은 나무 위에 지은 집에서 튼튼과 살고 싶었다. 하늘엔 무지개가 뜨고 굴뚝에선 뭉게구름이 둥둥. 수납장에 숨으면 튼튼과 매일 하는 상상의 숨바꼭질 놀이에 이길 수 있었다. 어느새 튼튼은 자라나 키가 몬몬처럼 커졌다. 둘은 언제나 함께였다. 벽은 그림으로 가득 찼으나 엄마 아빠는 몬몬을 혼내지 않았다. 그곳을 곧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몬몬에게는 새로운 방이 생겼다. 몬몬은 집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책상과 침대도 생겼다. 멋진 책가방까지 선물 받았다. 하지만 새 집의 벽은
너무너무 깨끗했다. 얼마 전까지 튼튼과 함께했던 날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아침에 문문은 학교에 가다가 무작정 옛날 집을 찾아갔다. 옛 집이 있던 자리에는 큰 벽이 서 있었다. 벽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온 문문은 크게 혼이 났다. 풀이 죽어있는 문문에게 부모님은 사진이 담긴 종이봉투 하나와 오래된 카메라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옛날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보자 문문의 눈앞에는 튼튼과 함께 놀던 날들이 펼쳐졌다. 자, 이제 이 사진기는 문문이 맡아줘. 그때부터 문문은 항상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자신의 소중한 모든 순간을 앨범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문문이 어른이 되자 앨범은 수십 권이 되었다. 여전히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걸 보며 기억여행을 떠나곤 했다. 문문은 도서관에서 일했다. 일이 끝난 후에는 지하에 있는 보존서고에 가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책과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신문에는 옛날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온문은 그걸 보며 상상에 잠기곤 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도 옛날 신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문문은 열람실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다. 소문을 듣고 도서관에 사람들이 부쩍 많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신문 속 한 사진이 찢겨 있었다. 문문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오려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문문은 하루 종일 구멍 뚫린 신문 생각만 했다. 퇴근길 집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손에는 신문 조각이 들려 있었다. 자신을 곰곰이라 소개한 그는 문문에게 사연을 들려주었다. 곰곰은 어렸을 때 작은 반지하 집에 살았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곰곰, 학교 가야지. 아, 그리고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창문 꼭 닫고 가야 된다. 그러나 곰곰은 창문을 열어둔 채 학교에 갔다. 그날 아주 큰 홍수가 났다. 곰곰의 집은 완전히 잠겼다. 집주인은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큰 빚을 지게 됐죠. 왜냐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했거든요. 곰곰은 일에 쫓기며 살아야 했다.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옛 집에서의 일들은 전부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다. 그러나 홍수가 나기 전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모두 묻어두고 지내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오늘 우연히 옛 집의 사진을 발견하고 몰래 그것을 오려 이곳에 찾아와 본 것이었다. 문모는 자신도 튼튼과 살던 집에 찾아가 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음에 튼튼의 사진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곰곰은 문문의 과거가 궁금했다. 문문은 곰곰의 현재가 궁금했다.